7월 26일에 하루 명언 공부는요. 붕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패거리 이렇게 풀이를 하죠. 한비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비자는 불운의 위대한 법가 사상가였던 한비가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요. 불멸의 제왕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리더십, 특히 최고 통치자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로 그 이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한비자라고 하는 법가 사상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유도편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편의 한 대목 가운데 인재를 기용하는데 명성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신하의 마음이 군주로부터 멀어지며 아래에서 패를 지어 사사로운 욕심을 깨하게 된다. 관리를 기용할 때도 붕당 위주로 한다면 백성들은 친교회나 힘을 쓰지 법에 따라 기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붕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비자는 그 결과 이런 패거리, 붕당들이 안팎으로 많아지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그 죄를 감싸고 감추어줄 자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한때 우리나라의 그 당쟁 또는 뭐 이 부분을 당쟁 정치를 붕당 정치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학계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붕당이나 당쟁이나 뭐 똑같은 의미를 한비자에 따르면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붕당이었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291년 7월 26일 진해제 때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던 가황후, 이름은 가남풍입니다. 가황후가 초왕 사마위를 죽이면서 진나라는 극렬한 내분에 휩싸입니다. 국면을 수습하기 전에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301년 급기야 팔왕의 난으로 확대되어서 306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새로운 전란에 휩싸여서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